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번개홍입니다. 리딩파워 속독속해 20강 마지막 4번 시작하겠습니다. 자, 피지컬 페인까지. 자, 피지컬 물리적인 고통. 자, 물리적인 고통은 프로텍트, 보호해줘요. 자, 수고로는 프로텍트 A 프롬 B 썼죠. 자, 인디비주얼 개인. 자, 개인들을, 자, from 물리적인 danger, 위험으로부터. 자, 사회적인 고통은, 자, also known as loneliness, 외로움. 자, be known as 뭐뭐로 쌀려진이죠. 그러면 외로움으로 쌀려진 실제 주어는, 사회적인 고통은, 자, evolve, 진화 해왔다. 자, for similar reason은 유사한 이유로서. 자, 왜냐하면은, 자, it is protect, it protects네요. it이 말하는 건 아까 loneliness겠죠. 외로움. 자, 외로움이 명사가 들었어야 되겠죠. 자, 보호해주기 때문에 개인을 또 protect a from으로 썼죠. 자, 개인을, 자, from, 요거는 얘는 뭐를 보호해줘요? 자, danger of remaining, remain 상태 동사 뒤에 형용사. 여기 어법 주의하셔야 돼요. 자, isolated 되는 것을 하면은 고립되어 남겨진. 자, 고립되어 남겨진 것을 위험을 막아주기 때문에. 자, 우리의 ancestor, 조상. 우리 조상들은, 자, depended, 의존했어요. 사회적인 본드가 해서 명사 형태입니다. 본드, 유대감. 자, for 전치사 뒤에 명사 첫 번째 형태는, 자, safety, 안전 썼고요. 그리고 for the successful reproduction의 명사 2번 썼죠. 자, 성공적인 번식을 위하여. 자, 그럼 사회적 유대감을, 안전을 위하여, 그리고 성공적인 번식을 위하여. 자, of their genes, 유전자. 자, 그들의 유전자에. 자, in form of는 형태인데, of offspring의 형태로서. 그러면은 자손의 형태로서, 자, 유전자를 보호했단 말이에요, 번식으로. 자, who는 offsprings예요. 자손들은, 자, themselves는 여기서는 강조용법이에요. 자, 그들 스스로, 제기대명사는 아니에요, 여기서는. 그들 스스로 survive, 살아남았는데, 충분히 오랫동안. 자, to reproduce가 앞에 나오는 형용사에 enough 수식해주는 부사용법입니다. 자, 부사의, 판단 근거 정도 됩니다. 자, 그러면 번식을 할 만큼 충분히 오랫동안 생존하게 해줬다, 그들 스스로. 자, feeling of loneliness까지. 자, 실제 주어는 feelings가 주어고요. 이렇게 잡아주고. 자, loneliness, 외로움의 느낌들은 말해줬어. 자, them은 누구냐? 아까 offsprings로 잡으면 되겠죠. 자, 후손들에게. 자, when those protective bonds. 자, 그러한 보호적인 유대감. 자, 그러한 보호적인 유대감이 were endangered. 과거분사로 썼죠, 수동태. 자, 위험에 처해졌을 때. 저건 두 번째는 이번에 형용사로 잡았네요. 그래서 과거분사, 형용사 2번. 충분하지 않을 때. 않을 때. 말해줬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뭐 경고의 울음을 줬단 말이겠죠. 자, in the same way, 같은 방식으로. 자, 어떤 방식이냐면 that physical pain serve as prompt to change the behavior 하는. 자, 이렇게 관계대명사로 설명 들어갔습니다. 자, 어떤 방식이냐면 물리적 고통이 작용하는 방식과 마찬가지로. 자, as로서예요. 뭐로서? prompt, 촉발. 자, 촉진 하나 촉발시키는데 변화를 촉발시키는. 자, 행동에. 자, the pain of burning skin. 그래서 뭐 예를 든 거죠. 자, pain 고통인데 burning skin. 화상의 고통. 자, 피부의 화상의 고통은 말해 줬는데. 자, 너에게 to pull out 목적어죠. 빼라고. 너의 finger. 손가락을. 자, away는 멀어져서죠. from frying pan. 프라이팬으로부터 손을 빼라고 말해 주는 것처럼 같은 방식으로 뭐가 외로움의 감각이 경고를 줬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뒤에 설명 나오죠. 자, loneliness, 외로움은 developed, 개발되었는데 as 뭐로써? 자극으로써. 그래서 stimulus에서 빈칸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자극. 자, 자극으로써. 자, 그 다음 to get human to reach out. 자, to get, 시키다 뜻이에요. 자, 시키는데 인간들이 to reach out 하도록. 자, reach out은 무슨 뜻이냐면은 이게 out이 벗어나다 뜻이 아니고 손을 뻗도록. 손을 뻗단 말은 서로서로
관계를 짓도록 뜻이에요. 자, 그 다음 밑으로 내려가서 보시면, 자, 터월드. 그래서 터월드 어덜스. 터월드는 향하여.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자, 투 리뉴는 투부정사 또 부사 목적으로 썼죠. 자, 부사 목적으로 리뉴하기 위해서 저는 다시 낡아빠진, 부서진 유대감을 갱신하기 위하여. 아, 다 들어갔다. 자, 다시 리. 자, 새롭게 만드는데 원아웃이 달아 없어지네요. 낡아빠진 그리고 부서진 유대감을 갱신하기 위해서, 복구하기 위하여 정도로 해석해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리적으로 태양을 봤을 때, 아, 눈이 타고 있죠. 이런 고통을 보고 난 후에야, 아, 이거 태양을 똑바로 쳐다보면 눈이 아프구나, 혹은 불에 데워봐 뜨겁구나, 이렇게 알듯이 외로움을 느껴봐야지, 아, 우리가 유대감이 필요하구나, 이런 걸 느낄 수가 있다는, 빗대어서 설명한 거죠. 그래서 윗글에 유대감을 형성하고 있는 소재를 비키 씨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체적 교훈으로서 고통과 사회적 교훈으로서 외로움.